안녕하세요. 김지입니다. 이번에 새로운 멤버로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공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회계역을 맡았고요. 글쎄요. 연출이 아파 보인대요. 사람들도 볼 때마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? 너 얼굴 없어지는 거 아니야? 그런 아파 보여야죠. 나는 유죄 같은 남자야. 쉽게 상처받거든.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. 아니야. 암전이 있어요, 그치? 마구! 암전! 배트 들고 있고. 암전 한번 주고, 그 다음에 내 방망이 들고 있어. 그 다음에, 너 지금 그 암이 머리에 생긴 거 아니야? 그 마구를, 마구 쳐줄게, 마구. 모두의 마구 없나? 개판이구만. 할 수 있어. 지금 마구를, 새끼야, 마구를 한 번만 해서 그래. 쟤 저거 한다? 이해한다? 저거 한다? 그러면 이제 노래가. 그러면 이제, 지우 형은 이렇게 있다가. 모두의 마구 암전 암전 조명 자 내 마구를 마구 팅 모두의 마구 다시 또 암전 또 암전 또 암전 다시 또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잡아 모두의 마구 또 암전 암전 아 월드 시리즈 무슨 말 했는데 월드 시리즈 화가 쌓이는 거 같아 모두의 마블. 요새 3매점 광고가 먼저 화병도 죽겠는데. 큰일 났다. 정말 큰일이야. 뭐 하는 거예요? 됐어. 네 얘기하고 있어. 네 얘기할 거야. 지윤이가 보여준 후기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런 회계일 것 같고 점점 연습할수록 회계에 가까워지는 지윤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저도 참 페어로서 참 든든합니다. 네. 지윤이 형 안녕. 안녕하세요. 우선 뭐 형은 너무 맑은 사람이에요. 착하고 제가 한참 동생이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형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되게 아 저럴 수 있구나 연기하면서 혹은 노래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형이 저희 팀에 같이 들어와서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조금 쾌활해졌다 해야 될까 뭔가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. 좀 솔직히 재미없는 농담 많이 하는데 웃어주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형은 짱이에요. 김동혁. 예전에 어떤 분들이 공연을 보고 오셔서 저한테 공연 잘 봤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지휘더라고요. 많이 닮은 것 같으면서도 안 닮은 느낌인데 너무 좋은 친구 같아요. 항상 열려있고 옆에서 동갑내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배우게 하는 좋은 친구. 비주얼적으로도 연기력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앞으로도 배워나가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. 지휘야, 너 멋있다. 지휘야, 안녕. 요새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라 고생이 많지? 네. 어느 날은 아팠다가 어느 날은 굉장히 모범생인 척. 달라는 모범생. 그래. 트위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모범생들 쪽에 많이 가 있더라. 그래도 여긴 버킷인데. 항상 응원해. 그래도 거긴 아직 공연 안 올라갔으니까 좀 더 이쪽에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. 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. 나도 열심히 할게. 김지 최고.